대박. 네. 그렇죠? 맞아 맞아 했어 했어. 휘재도 근데 휘재가 이런 데 왔어. 우리 모임이 이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충격이다. 희재가 있구나. 멋진 남자. 아니 왜? 야. 오늘 이 자리에 결국 대한민국 탑급 MC시죠. 이휘재 씨께서 이휘재 할밍아웃을 하러 오셨습니다. 큰 박수. 약간 억지로 오신 것 같은데. 이휘재. 이휘재. 형님 커피 한 잔 하나 주세요. 그렇지. 커피 한 잔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아니. 상래 형님이랑 준영이가 뭐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온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게 크게 걸리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자, 커피 한 잔 주세요. 잠깐만요. 어디야? 나는 내려오지 마세요. 내려오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잡어. 화장실. 안 돼, 화장실. 아니 여기는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이것은 야 머리 이렇게 풍성하고 뭐. 이거보다 더 멋진 놈이 있습니다. 없어, 없어. 없어. 너무 잘생겼어. 최고 잘생겼어. 아니, 자, 어디가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아, 맞아. 아, 맞다, 맞다. 지혜 어머. 눈봐, 눈봐. 눈봐. 그렇게 좋아해요. 휘재 오빠 바라보고, 휘재 오빠 나오는 프로그램 찾아보고, 저의 이상형이 이제 구체화된 때 그 첫 번째 남자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이휘재 오빠 내가 옛날에 많이 좋아했어. X세대 책받침 스타가 오빠, 이정재. 저 그러려고 서울 예전 갔잖아, 이휘재 오빠 보려고. 뭔지 알지? 지혜 고등학교 때 맞아요. 좋아했던 오빠야? 아니, 스타가. 어머, 나 네. 너무 가슴 울렁울렁해. 그게 아니고. 절개예요, 아니면 뭐예요? 절개예요, 아니면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모내기야, 모내기인데. 모내기, 모내기. 고맙게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절개고. 아니야, 그게 박수일이야? 아니, 왜? 지금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발밍아웃 시간이에요. 저는, 저도,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이마가 좀 넓고 모발이 얇아요. 아빠 쪽이. 아니, 날아가신 분들은 고백한다. 없죠. 아니, 날아가신 분들은 이마가 없고. 넓은 거야, 근데 선천적으로. 제가 이렇게 얇고 이마가 넓어지는 것도 탈모냐 했더니 탈모라는 거야. 아, 얇은 것도. 선생님들이. 아. 그래서. 아, 이게 왜 내가. 알게 모르게 동화되네. 묘하게 빠졌어. 오바리 씨, 그래. 결심했어.